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런 남겨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여기서 나라도 살리고, 근데 나라가 살기 전에 뭐가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뭐냐? 내 심령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부흥에 오려고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징글맞게 들었어요. 왜 내가 듣냐면 나도 정광훈 목사하고 40년 가까이 친구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하고 같이 안 해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선교하러도 가고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학교를 하면서 너무 시달리고 어려움에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나도 쉬운 두 건을 고발당했어. 그래가지고 그거 싸우고 막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앞에서 데모해. 지금도. 그러는데 3년을 데모하고 있어, 3년을. 예? 그런데 우리는 한 건도 기소를 당한 게 없어. 다 이겼어.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전 목사님은 큰 자기 때문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구속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들었다가 옥문이 흔들려 또 겨 나왔어. 그거 보면 큰 자가 되는데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서 나를 여기에 세우게 하더라고. 여기에 네, 흔들어서 나왔어요 제가. 그 전 목사님은 그렇게 유명했지만 나는 TV로 유명했거든. 예? 설교도 많이 하고. 근데 참 이번에 와서 여러분 뭘 하냐,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불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목사님이랑 나나 삼각산파거든요. 예. 삼각산에 통일,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통행금지가 그래가지고 한번 삼각산에 올라가면 죽으나 사나 통행금지 해지해야 나와, 내려와. 그리고 올라가면 밤 12시 넘으면 못 움직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 바람을 막아 이겨가면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들고 뛰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졸음이 오잖아. 졸음이 안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냐? 낭떠러지 벼랑 앞에 가 쓰는 거야. 졸면 죽으니까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인데 이 강산에 보니까 정말 불이 다 꺼진 거야. 부흥회를 가보면 웬만한 큰 교회들 가면 내가 주안장로교회도 가보고 금난교회도 가보고 뭐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는 다 가봐. 조금만 해도 다 발깍발깍 뒤집히고 다 일어났는데 요즘엔 가보면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야. 그냥 가서 그냥 침묵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와서 맨날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찬송가를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그래. 그럼 목사님도 또 안타까워서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서 그냥 나갔던 사람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는가? 여러분 불 붙어야 되는 거야. 예, 불 안 붙으면 안 되거든. 이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불 붙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로 날아가서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난 여기 딱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완전 투사돼. 대단해.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뭐 때려 부시려고 그래도 머리 터질 일이 없어 여기는.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죠? 너 말고도 7천이나 남겼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아하방과 싸우는 그 나라와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 다 만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서니까
자, 나도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지난주 목요일날도 세미나하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날도 세미나하고 세미나 많이 해요, 목회자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제 말을 좋아하고 또 훈련받은 목사도 많은데 여기 가자 그러면 안 온다고. 왜냐하면 지지는 하는데 다 지지는 하는데 안 와.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강하대. 그래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가고 내가 그 가운데서 끌어 땡기려고 내가 왔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 하는데 이번 주제는 깨어라 성도예요. 깨어라. 지금 계속 불러주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했고 우리 팀들이 와서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데 우리 친구는 참 드럼을 잘 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데 다리 한 짝이 이렇게 장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예, 감사하고 우리 저 찬양한 친구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고 반주하는 건 내 딸이요. 반주하는 건 내 딸이요. 두 애기 엄마인데 여기 왔어. 내가 가족 동원에 내 아들도 여기 와 있어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큰 능력을 경험합시다. 자, 우리 깨어라 성도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가슴에 여러분 이건 민족을 살리는 길. 나라를 살리는 길. 이게 이번 주제. 이게 귀에서 쟁쟁쟁쟁 해야 돼.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줬더니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노래만 나오면 아무도 생각 안 나고 나만 생각난대요. 근데 내가 생각나면 안 돼. 주님이 생각나야지. 큐.